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해진 봄 햇살만큼이나 대학 배구리그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대전 충남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오늘은 홈팀 충남대학교와 원정팀 인하대학교의 대학 배구리그 5라운드 경기를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2017 대학 배구리그가 5라운드에 돌입해 있는 가운데 자 경기대와 홍익대가 4승 무패로 1, 2위를 달리고 있고 자 이어서 지난 수요일이죠. 5월 10일 목포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경희대가 4승 1패로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를 펼치는 인하대학교가 바로 4위에 올라 있는데요. 특히나 올 시즌은 조선대학교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아주 대학 배구리그의 신선한 바람이자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순위 경쟁이 과열이 되고 있는데요. 자 팀당 4경기에서 5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경기가 한 5게임에서 6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절반 가까이 온 대학 리그인데요. 상위권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아직 1위 팀이 패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1패를 당할 때마다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 집중을 해서 경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오늘 경기에서는 과연 인하대가 4연승으로 승수를 계속해서 쌓아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서 꼴찌로 쳐져 있는 충남대가 드디어 올 시즌 첫 승을 따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잡힌 팀이 인하대고 또 차지환 선수인데요. 이 에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2학년 선수인데 작년에 챔프전 MVP를 비롯해서 신인상까지 석권을 하고 자 올해는 완연하게 팀의 에이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인하대학교는 올해 4연패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인하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하대가 최근 대학 배구계를 뭐 평정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올해도 현재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4위에 랭크되어 있죠. 자 사실 첫 경기였던 홍익대와의 경기에서 패를 냈기 때문에 살짝 불안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4연승을 달리면서 역시나 3연승을 달리면서 역시나 이제 우승 후보로서 완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에 맞서는 홈팀 충남대학교는 아직까지는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시즌 첫 경기였죠. 경남 과기대와의 경기에서 5세트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패했던 것이 정말 아쉽겠는데요. 이후에 목포대에게 3대1, 경기대에게는 3대0, 또 경희대에게는 3대1로 패하면서 4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3대2로 패한 경기에서 얻은 승점 1점이 자 유일하게 충남대학교가 올 시즌에 기록한 승점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도 사실은 우승 후보 인하대를 맞아서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오늘은 첫 승을 따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자 분위기가 좀 처져 있지 않을까 사실 걱정이 됐는데 오늘 경기 전에 보면 뭐 선수들끼리 뭐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훈련에 임하는 각오나 자세도 정말 밝은 모습으로 임했기 때문에 분위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경기에서는 또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자 양 팀의 지난 경기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인하대학교는 한양대학교를 상대로 3대1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아까 화면에 나왔던 대로 에이스 2학년 차지환 선수가 있었는데요. 자 저번 경기에서 20득점으로 양팀 최다 득점을 올렸고 이 공격 성공률도 57%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선수가 정말 뭐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좋은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는데 올 시즌에 인하대가 4연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차지환 선수의 활약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차지환 선수 외에도 한국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12득점을 올렸고 또 백넘버 5번의 박광희 선수가 10득점으로 뒷받침하면서 비교적 뭐 어렵지 않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면에 충남대학교는 경희대와 홈경기를 펼쳤습니다. 이 경희대학교와의 경기가 이 홈 개막전 경기였는데 사실 좀 좋은 모습을 기대했습니다만 3대1로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주상 선수가 18득점, 또 김영대 선수가 13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습니다만 경기는 내주고 말았고요. 이 3학년의 7번 손주상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해서 지난 경기부터 다시 투입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경기를 승리했다면 조금 더 흐름을 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이 커졌습니다. 자, 오늘 홈 경기에서 펼쳐지는 홈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경기에서는 과연 어떨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기를 앞두고 코트가 정리가 되고 있고요. 양팀 선수들은 벤치에 돌아가서 이제 라인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2017 대학 배구리그. 자, 오늘 5라운드 경기가 되겠고요. 이미 다섯 번째 경기를 치른 팀들도 있긴 하지만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5라운드 경기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심과 부심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자, 그 외에 4명의 선심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부심과 선심들이 소개가 됐고요. 네, 역시 인하대학교의 강점은 뭐 높이와 서브입니다. 세터와 리베로를 제외하면 주전 선수층의 평균 신장이 195cm에 이르는데요. 그 중심에 차지환 선수가 올해 확실하게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하대학교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죠. 자, 1번의 이호건, 4번의 차지환, 또 5번의 박광희, 자, 9번의 송원근, 자, 10번의 한국민, 자, 리베로 6번의 이상혁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하대학교의 선수 7명이 소개가 됐고요. 자, 리베로를 포함해서 7명이 되겠죠. 자, 인하대학교 감독은 최천식 감독입니다. 자, 이어서 충남대학교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4번의 금태용, 3번의 윤준혁, 7번의 손주상, 그리고 10번의 김대윤, 자, 12번의 전성준 센터입니다. 자, 17번의 레프트 김영대 선수고요. 그리고 이광호 선수가 리베로를 맡겠습니다. 자, 감독에는 이찬희 감독님입니다. 자, 이제 양팀의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오늘 관중석을 보면 학부모님들을 비롯해서 배구 관계자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경기장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리베로 선수들이 빠지면 경기가 시작이 되겠죠. 자, 충남대학교의 리베로는 5번의 이광호, 자, 리베로 선수들이 들어가고 네, 센터 선수들이 빠지는군요. 자, 이날에는 1세트를 잡았던 경기에서는 이때까지 모두 승리했습니다. 홍익대와의 리그 첫 경기에서는 1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패배까지 연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나머지 경기에서는 모두 1세트를 이겼고 경기 결과도 다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만큼 인하대는 1세트 경기가 중요하다는 얘기겠고요. 특히 1세트에서 듀스를 가는 경기도 여럿 있었기 때문에 1세트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충남대학교의 서브로 1세트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주심이 자, 경기장 코트를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1세트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3번 윤준혁 선수의 서브. 자, 서브 넣었고요. 리시브 잘 받았습니다. 올려줬고 스파이크 득점! 받아내지 못하면서 인하대학교가 먼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9번의 송원근. 자, 첫 득점은 인하대학교고요. 자, 인하대학교의 서브. 자, 세터 이호건이 서브를 넣었습니다. 리시브 받아줬고 올렸습니다.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라인 안쪽에 떨어지는 득점. 자, 충남대학교가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자, 1대1 균형을 맞추는 충남대학교. 자, 김영대 선수의 서브죠. 자, 신중을 기한 끝에 서브 넣었고, 그러나 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서브 범실. 자, 지금은 서브가 길었죠. 자, 이어서 서브를 준비하는 선수는 인하대학교 에이스 차지환입니다. 자, 스파이크 서브, 그러나 역시 높았습니다. 자, 지금은 때리는 순간부터 공이 높게 떴기 때문에 충남대 선수들이 반응하지 않았죠. 자, 양 팀이 서브 미스를 하나씩 주고받았습니다. 자, 아직 몸이 덜 풀렸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경기에 적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서브 넣었고요. 자, 리시브. 자, 블로킹. 여기서 10번에 김대윤 선수의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토스가 좀 낮지 않았나 싶네요. 자, 3대2로 역전시킨 충남대학교. 자, 리시브 받아줬고요. 토스 올렸습니다. 에이석공, 그러나 아, 맞고 나갔습니다. 자, 에이석공 성공하면서 인하대학교 다시 3대3. 자, 손주상 선수가 정확하게 리시브를 해내지 못했습니다. 자, 인하대학교 서브. 자, 받았고요. 자, 왼쪽에서 스파이크. 자, 받아냈습니다. 충남대학교 넘겨야겠죠. 자, 인하대학교의 공격 찬스.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그러나 받아냈습니다. 백어택. 아, 연타로 날린다는 것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지금은 4번 선수인데요. 금태용 선수가 넘겼습니다만 좀 길었죠. 다시 4대3이 됐고요. 송원근의 서브. 자, 받았습니다. 에이석공 성공. 자, 이번에는 득점에 성공하는 충남대학교. 자, 양 팀의 경기 흐름이 지금 아주 박빙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1세트에서 인하대가 사실 고전했던 경기가 몇 경기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아, 서브 에이스. 자, 코트 구석에 찔러넣은 손주상의 서브 에이스. 이 선수가 서브 에이스가 좋은 선수인데요. 자, 오늘 경기도 일단 첫 번째 서브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서브를 집어넣는 손주상. 자,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라인 안쪽으로 떨어지는 손주상의 서브. 연속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는 손주상. 자, 그러자 최천식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자, 지금 손주상 선수의 서브가 연속으로 두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초반에 기선 제압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하대는 반면에 수비가 오늘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재정비하기 위해서 아마 작전 타임이 불려졌을 거고요. 차지환 선수가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서브 미스를 하나 한 상태로 경기에 이제 계속 뛰게 되겠습니다. 자, 작전 타임 후에, 자, 지금 나오는 장면이 손주상 선수의 서브 에이스 장면인데요. 자, 라인 끝쪽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이 손주상 선수의 두 번째 서브 에이스 장면이었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서브를 넣습니다. 자, 이번에도 서브. 자, 이번엔 받아냈고요. 득점 성공. 인하대학교 이번에는 잘 받아내서 득점까지 연결했습니다. 10번의 한국민의 득점. 자, 6대5로 쫓아가는 인하대. 자, 높게 올려서 서브. 그러나 네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서브 범실. 자, 인하대학교가 생각보다 초반에는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서브 받았고 스파이크 받아냈습니다. 충남대학교. 그러나 공격권 다시 넘어갔고요. 왼쪽에서 블럭아웃. 득점 성공하는 박광희.
자, 블로킹 맞고 나갔기 때문에 인하대학교의 득점이 되겠죠. 자, 이 선수도 차지원 선수 못지않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는 7번의 김웅비 선수가 이제 엔트리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박광희 선수의 활약이 중요할 텐데요. 손주성의 득점. 역시 충남대학교의 에이스입니다. 손주상 선수가 서브 에이스를 비롯해서 오늘 경기에서 아주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8대 6으로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충남대학교. 김대윤 1학년 선수의 서브. 자, 길었습니다. 자, 지금은 인하대 선수들이 잘 보고 있다가 나가는 볼을 건들지 않고 득점으로 가져왔죠. 8대 7 계속해서 1점 내지 2점의 스코어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받아줬고 그대로 넘긴 볼 들어갔습니다. 자, 라인 안쪽으로 그대로 떨어졌네요. 윤준혁 선수가 토스를 올리지 않고 자신이 바로 밀어 넣었는데 코트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재치 있는 플레이였죠. 3번의 세터 윤준혁. 자, 서브까지 얻었습니다. 자, 받아줬고요. 차지원 쪽이죠. 차지원의 스파이크 받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범실이 나왔습니다. 지금 충남대학교의 범실이 나오면서 득점은 인하대가 가져가게 됐죠. 자, 9대 8. 자, 인하대학교 1번. 자, 이호건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 서브 잘 받았습니다. 스파이크! 블락아웃 되면서 10대 8. 김영대 선수죠. 2학년의 김영대 선수인데요. 자, 송원근 선수가 막아봤습니다만 막고 나가면서 충남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김영대 서브. 자, 받았습니다. 자, 레프트 맞지 않고 나갔죠. 지금은 자, 지금은 블로킹에 맞지 않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한국민의 공격 범실. 자, 11대 8. 자, 두 점의 점수 차이에서 처음으로 석점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충남대학교가 1세트에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차지환 스파이크 성공. 오른쪽에서 이번에는 득점 성공. 자, 역시 차지환 선수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신장이 2m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차지환이 서브. 자, 리시브 불안했고. 자, 네터치죠. 이렇게 되면 인하대학교가 득점이 됩니다. 자, 차지환의 서브를 정확하게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1점 차로 좁혀놨는데요. 아, 이번에는 서브 범실. 밑에 쪽에 맞으면서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인하대학교는 지금 계속 동점으로 갈 수 있는 찬스에서 동점으로 가지 못하고 1점에서 2점으로 계속 벌어지는 양상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서브 범실. 오늘 1세트에 서브 범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2번의 전성준 선수의 서브 미스. 자, 인하대학교 서브 준비하고요. 자, 올려줬고 라이트 쪽에서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손주상의 득점. 역시 팀이 어려울 때마다 손주상 선수가 득점을 해왔거든요. 지난 경기에서도요. 자, 오늘 서브 에이스 두 개 있는 손주상. 그러나 이번에는 서브 범실. 자, 서브 범실도 두 개째네요. 자, 이찬희 감독이 선수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있고요. 자, 인하대 서브. 자, 짧게 넣어줬고 스파이크 블락아웃.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두 점 차이로 점수를 벌립니다. 자, 금태용 선수인데요. 상대 블로킹을 보고 떠서 맞춰서 내보냈습니다. 자, 짧은 서브 레시브 좋았고 그대로 스파이크 맞고 나갔습니다. 손주상이 받아내지 못하면서 박광희의 득점. 자, 오늘 박광희 선수가 고비고비마다 득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차지환 선수보다 박광희 선수의 활약이 오늘 1세트에서는 좀 두드러지는 양상이고요. 자, 블로킹 막혔고 다시 잡아냈습니다. 왼쪽에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지금은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서 인하대학교가 드디어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초반에 2대1을 제외하고 나서는 14대14 정말 오랜만에 동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토스 올렸고 에이석공! 아, 좋았습니다. 지금 허를 찌르는 석공 득점에 성공했던 충남대학교. 인하대학교가 꼼짝없이 당했죠. 자, 김대훈이 서브 준비하고 있고요. 서브 그러나 다시 한번 나갑니다. 아, 충남대학교는 오늘 점수를 계속 벌릴 기회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지금 서브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자, 이찬희 감독도 아쉬워하고 있죠. 자, 받아냈고 올렸습니다. 왼쪽에서 아, 지금은 나가는 볼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거를 받아내다가 오히려 인하대에게 득점을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네, 블록 아웃돼서 나가는 볼이었거든요. 자, 이제 16대15로 자, 지금 이 장면인데요. 그렇죠? 나가는 방향이었는데 자, 서브에이스 오른쪽 모서리. 자, 이쪽에서 중요한 순간에 또 서브에이스가 나오네요. 인하대학교가 이렇게 되면 중반 이후부터는 1세트 주도권을 다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1세트 중반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충남대학교가 정말 잘 해줬는데 사실 서브 범실이 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점수를 벌리지 못하고 계속 쫓기게 됐고 결국에는 역전까지 헌납을 했습니다. 반면에 인하대학교는 역시나 1세트를 좀 고전하고 있긴 하지만 15대15를 기점으로 해서 점수를 리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절묘한 서브가 지금 안쪽에 들어갔어요. 자, 멋진 서브 득점에 성공했던 인하대. 자, 양 팀이 작전 타임을 한 번씩 사용을 했고요. 자, 서브 넣었고 자, 올렸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손주상. 자, 그러나 지금은 득점이 인정이 되겠죠. 자, 득점 인정을 선언했습니다. 주심이. 자, 17대16이 됐고요. 자, 서브. 아, 또다시 길었습니다. 자, 윤준혁 선수의 서브인데 자, 오늘 서브가 전체적으로 좀 길게 많이 뻗어나가면서 범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인하대학교의 서브 올렸고 오른쪽에서 손주상 받아냈습니다. 인하대 차지환이 블록아웃. 차지환이 큰 힘 들이지 않고 블로킹 올라오는 선수를 보면서 맞춰서 떨어뜨렸습니다. 공을 자, 여유 있는 득점 성공 장면이죠. 자, 서브 에이스. 자, 생각보다 짧게 떨어졌던 서브. 이호건의 서브 에이스. 그러자 충남대학교가 두 번째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자, 지금은 집중할 필요가 있었는데 자, 충남대학교에게 이번 실점은 좀 크게 보이는데요. 자, 이 서브 에이스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 20대 16 어느덧 넉 점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아, 충남대학교가 사실 1세트를 정말 잘 끌어오다가 자, 역전을 허용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점수가 지금 벌어지는 모습이거든요. 방금 전 서브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보였던 모습인데 아, 조금 더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번의 이호권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자, 서브 올렸습니다. 왼쪽에서 받아냈고요. 자, 넷터치군요.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충남대 범실. 자, 21대 16까지 벌어집니다. 자, 1세트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남은 득점은 이제 단 4득점. 자, 서브 짧게 왔고요.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손주상! 득점 성공! 손주상의 득점! 자, 이나대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 주심에게 항의를 하고 있죠. 자, 오른쪽 코트 오른쪽으로 공이 떨어졌는데 자, 최천식 감독도 네, 아, 주심의 선언에 수긍하는군요. 자, 그렇게 되면서 21대 17, 4점 차입니다. 아, 여기서 다시 한번 서브 범실. 자, 지금 서브를 계속해서 이렇게 실책을 하게 되면 1세트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차지원의 서브 흔들리지 않고 넘겨줬고 손주상에게 블락킹! 아, 박광희의 블락킹! 아, 손주상의 득점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충남대는 고비마다 지금 손주상 선수에게 득점을 시도하고 있는데 득점이 이번엔 되지 않았고요. 차지원 선수도 역시 서브 범실을 했네요. 자, 23대 18 차지원 선수가 1세트의 서브 범실 두 개째. 자, 9번의 김원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충남대는 이번 공격을 막아내야겠죠? 아, 서브 길었습니다. 이번에도 아, 서브 범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세트 포인트. 자, 임창규 선수죠? 아, 임승규 선수군요. 12번에 서브 받았습니다. 올려줬고 왼쪽에서 자, 이나대 받았습니다. 그대로 다이렉트 킬. 그러나 이나대가 다시 한번 받았고 박광희의 스파이크를 블로킹으로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 멋진 블로킹 득점 충남대. 자, 24대 19. 자,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7번 손주상 선수의 서브. 자, 강한 서브 들어왔고 그러나 잘 받아냈습니다. 아, 석공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박강희 스파이크가 나갔습니다. 자, 지금 주심 판정은 맞지 않고 나갔다는 얘기죠. 네, 지금 수비를 맞지 않고 나갔다는 판정. 24대 20. 연속 득점에 성공한 아,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한번 서브 득점이 나오면서 25대 20으로 인하대학교가 1세트를 이긴 채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1세트 경기를 보면 충남대학교가 너무 많은 서브 범실을 범했기 때문에 이기기가 좀 어려운 경기 내용이었죠. 자, 2세트에는 과연 어느 팀이 승리를 따낼지 잠시 후에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다시 대전 충남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자, 1세트 경기는 보신 바와 같이 25대 20으로 인하대학교가 이긴 채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2세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선수들의 표정은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3승 1패로 경기력도 좋은 편이고, 또 충남대가 지금 최하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여유 있는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고요. 자, 반면에 충남대는 1세트 중반까지는 정말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서브 미스가 나오면서, 사실 뭐 인하대가 잘했다기보다는 충남대가 자멸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브 미스를 좀 줄이고 또 손주상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의 좀 득점이 나온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를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하대학교의 서브로 2세트 경기가 시작이 되겠고요. 이호건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의 2세트 경기. 자, 주심의 콜을 기다리고 있고요. 자, 지금 보이는 차지원 선수는 오늘 1세트 2득점을 했습니다. 자, 인하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던 선수는 박광희 선수고요. 자, 서브로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자, 손주상의 스파이크 받아냈습니다. 이호건이 올려줬고 차지원 쪽 스파이크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면서 선취 득점은 인하대학교. 역시 차지원이 자, 이제 슬슬 공격 본능을 보여주나요? 자, 이호건의 서브. 자, 리시브 불안했고. 자, 지금 범실이죠. 자, 오늘 충남대학교가 범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리고 손주상 선수 쪽으로 공격이 많이 치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인하대학교 서브. 자, 다시 한번 리시브 불안했고 서브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오늘 충남대학교가 인하대학교의 짧은 서브에 지금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호건 선수가 서브 득점에 성공하면서 3대 0이 됐고, 충남대학교의 작전 시간 상당히 이른 시간에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자, 1세트 경기를 보면 손주상 선수가 양팀 최다 득점을 올렸습니다. 7득점이 있었고 그 중에 서브 득점이 2득점이 있었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김대윤 선수가 또 4득점을 올려줬고요. 그러나 서브 범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결과를 뒤집질 못했죠. 자, 서브. 자, 스파이크 득점 성공했습니다. 손주상이 충남대학교의 2세트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역시나 충남대학교는 손주상 선수 쪽으로 공격이 많이 가고 있어요. 자, 3대 1 상황에서 충남대학교 서브. 자, 리시브 받아냈고, 자, 왼쪽에서 스파이크, 그러나 잘 받아냈습니다. 아, 그러나 충남대. 자, 이번엔 인하대가 살려냈고요. 에이석공. 자, 충남대도 받아냈습니다. 양팀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대로 넘겨준 볼. 아, 지금은 박광희 선수가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못하면서, 자, 충남대가 랠리를 깨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박광희 선수가 미끄러진 것 같아요. 코트에 땀방울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텝을 밟으면서 미끄러지다 보면 또 리시브라든지
토스를 정확하게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지환 쪽이죠. 역시 차지환. 자, 중요한 순간에는 이나대도 역시 차지환 쪽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강희와 함께 아주 뭐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서브. 자, 리시브가 계속해서 좀 불안한 모습. 블로킹에 막혔습니다만 블록아웃 금태용의 득점. 자, 충남대학교가 공격에 성공하긴 했지만 리시브가 좀 불안한 모습이 계속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나대 에이석공. 송원근. 자, 이제 양 팀의 학부모님들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숨죽이면서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서브 리시브 좋지 않았습니다. 이호건 올려줬고 그러나 블러킹 막혔습니다. 자, 지금은 토스가 좋지 못했어요. 이호건 선수가 올려준다는 것이 타이밍이 잘 맞지 않으면서 충남대가 득점을 따냈죠. 자, 손주상의 강한 서브. 아,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충남대의 기회. 금태용 블러킹. 여기서 막힙니다. 금태용이 막혔습니다. 자, 중요한 순간에 인하대에서 블로킹이 나오면서 동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한국민 선수의 멋진 블로킹이 있었고요. 자, 강한 서브. 자, 이번엔 잘 받았습니다. 손주상 쪽 블록아웃. 역시 손주상. 자, 지금은 손주상 선수가 아주 잘 때렸습니다. 그 전에 강한 서브를 또 잘 받아냈기 때문에 손주상 선수에게 좋은 찬스가 연결이 됐죠. 자, 올려줬고. 자, 블로킹 그러나 안고 떨어졌군요. 지금은 김대윤 선수가 자신이 안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나대 쪽으로 점수가 선언이 됐죠. 자, 신중하게 공을 서브했고요. 자,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손주상 네트 맞고 이나대가 받아냈고 차지환이 다이렉트 킬. 차지환. 자, 연타로 넘겼는데 구석에다 아주 잘 때렸습니다. 자, 최천식 감독의 표정은 뭐 득점에 상관없이 무표정인데요. 박광희의 서브. 자, 이번엔 길었죠. 자, 이나대의 서브 범실. 이 최천식 감독이 차지환 선수를 두고 이번 시즌에는 주포로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작년 시즌까지는 선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신입생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주포보다는 이제 서브 공격수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뭐 완연하게 에이스로 쓰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인하대학교가 블로킹에 성공하면서 9-6 석점 차이로 다시 한번 점수를 벌렸습니다. 자, 그만큼 차지환 선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자, 서브 넘겼고. 아, 지금은 좋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전성준 선수 시간차 공격에 성공하면서 9-7. 자, 공이 정점에 올라가기 전에 때려내는 공격을 시간차 공격이라고 하는데 자,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자, 짧은 서브.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밀어넣기로 득점 성공하는 이나대. 자, 리시브가 불안했습니다만 9번의 송원근 선수가 재치있게 밀어넣었습니다. 자, 2호권의 서브 준비. 자, 코트가 지금 미끄럽기 때문에
지금 쉴 새 없이 코트를 닦아내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의 콜이 있었고 리시브. 자, 손주상인데요. 잘 받아냈습니다. 차지완도 살려냈고 그대로 연타로 넘겼습니다만 아, 플럭아웃이군요. 자, 전성준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가면서 인하대학교 득점. 자, 아쉽습니다. 충남대학교. 자, 11대 7 이호건의 다시 한번 서브. 손주상 이번에는 코트 안쪽으로 정확하게 떨어뜨렸습니다. 자, 손주상의 대각선 공격. 자, 상대 코트 왼쪽으로 떨어뜨리는 공격이 아주 좋네요. 자, 에이석공 득점. 송원근. 자, 11대 8. 차지완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 가볍게 때렸습니다. 자, 잘 받아낸 인하대학교 박광희 스파이크. 자, 지금 최천식 감독도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네요. 박광희 선수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1세트에 3득점을 올렸던 박광희. 자, 그러자 충남대학교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13대 8로 어느덧 5점 차이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벌어진다면 2세트도 아마 가져오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반전의 묘미가 필요한 충남대학교가 되겠고요. 자, 이찬희 감독이 이제 선수들에게 뭐 지시사항들을 전달하고 있고요. 반면에 인하대 벤치는 좀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최천식 감독도 좀 여유 있게 경기를 좀 바라보고 있고 선수들의 분위기 자체도 충남대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감이 느껴지네요. 차지완의 뚝 떨어지는 서브. 그러나 금태용이 스파이크한 것을 살려냈고 차지환! 차지환! 야, 좋은 공격 나왔습니다. 자, 지금 살짝 스텝이 맞지 않았는데 그걸 또 잘 연결했습니다. 2m 장신이 뿌리는 서브. 그러나 이번에는 네트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차지원 선수가 서브 범실이 3개째인 것 같은데요. 자, 충남대는 리베로 선수를 빼고 네, 센터를 넣었죠. 자, 인하대 받아냈고 박광희! 박광희! 차지원과 박광희가 번갈아가면서 충남대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자, 받아내기에는 가슴 쪽으로 공이 왔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웠고요. 송원근의 서브. 자,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범실인데요. 자, 1세트와 다르게 2세트는 좀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역시나 범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쉬운 모습이죠. 자, 이번에도 손준 자, 강하게 내리꽂으면서 손주상의 득점. 역시나 어려울 땐 손주상이 나타납니다. 충남대 여실한 에이스 손주상. 자, 서브 잘 받았습니다. 에이석공. 여기서 천창범 선수의 석공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7점 차 점수를 가져갑니다. 한국민 선수의 서브. 강하게 뿌렸고 이번엔 잘 받아냈고 금태용이 살짝 밀어넣기 한 볼을 이나대가 건졌습니다.
스파이크 안쪽에 안고 떨어졌습니다. 한국민의 스파이크를. 자, 충남대가 정확하게 받아내지 못하고 안고 넘어졌습니다. 자, 득점에 성공하는 인하대학교. 자, 김영대 선수가 웃고 있죠. 아쉬움의 표시겠죠. 자, 서브 준비하는 인하대. 강하게 내리고 잡고 다시 한번 손주상 득점 성공. 손주상. 자, 손주상 선수의 공격력은 상당히 좋네요. 1세트에도 7득점을 올린 바 있고 2세트에도 굉장히 많은 점수를 지금 득점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18대 11. 금태용의 서브. 자, 좋은 공격 성공. 박광휘. 박광희의 득점 19대 11. 자, 점수 차이가 좁혀질 듯 하지만 계속 인하대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달아나고 있습니다. 박광희의 서브. 자, 이번에는 많이 길었죠. 네, 본인도 서브를 한순간 직감할 정도로 좀 길었습니다. 자, 최천식 감독이 누군가를 부르고 있는데요. 자, 11번에 김성수 선수를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서브 범실. 충남대학교가 2세트에도 서브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득점이 20점. 인하대 득점이 20점인데요. 20대 12. 자, 서브 받았고 왼쪽에서 스파이크. 자, 오랜만에 왼쪽에서 공격을 성공시키는 충남대. 자, 9번의 김헌수 선수죠. 자, 윤준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 이번에도 길었습니다. 자, 공격을 성공해서 가져온 서브권을 자, 이렇게 해서 계속 헌납하는 모양새예요. 자, 이찬희 감독도 아쉽겠죠. 자, 인하대. 자,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서브 에이스. 자, 이 정도 서브는 사실 좀 받아줄 필요가 있었는데 아쉽네요. 네. 자, 5번의 리베로 이광호 선수가 받지 못했습니다. 자, 22대 13 어느덧 9점 차인데요. 김원수 다시 받아냈고 손주상 플락아웃 될 뻔한 것을 잘 살려내는 인하대. 라이트 공격 성공했습니다. 자, 어려운 공을 잘 살려내서 한국민의 득점까지 연결시키는 인하대 역시 우승 후보답습니다. 자, 이제 23대 13 10점 차. 손주상 득점. 수비 막고 나가면서 손주상의 득점. 자, 충남대학교 체육관에는 이제 한참 학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관중수가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자, 서브 불안하게 받았습니다만 자, 지금은 득점이 인정이 되는군요. 인하대학교의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죠. 자, 2세트 세트 포인트인데요. 차지환 서브. 왼쪽에서 금태용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블락아웃. 금태용의 득점. 자, 오랜만에 금태용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24-15. 약간 처져 있는 충남대인데요. 자, 리시브 불안했고 범실이죠. 인하대학교 범실. 자, 이호건 선수의 토스가 오늘 2세트에서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하나 있었는데. 자, 이호건 올렸습니다. 차지환 백어택이 막혔습니다. 네트를 넘기지 못하는 차지환의 공격. 자, 지금 최천식 감독이 이호건 선수에게 뭔가를 얘기하는데 지금 토스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토스가 정확하게 좀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서브 범실로 2세트를 내주고 맙니다. 1세트 마지막에도 충남대학교가 서브 범실로 경기를 1세트를 내줬는데 2세트도 똑같이 서브 범실로 마지막 득점을 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 2-0으로 인하대학교가 충남대학교를 앞선 상태로 마쳤습니다. 자, 충남대학교가 1세트 초반에 정말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만, 자, 1세트 중반 이후에 무너지기 시작해서 2세트는 비교적 좀 쉽게 내준 편인데요. 자, 3세트에서는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인하대학교는 1세트 중반 이후에 흐름을 타면서 손쉽게 경기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비교적 여유가 넘치는 모습인데, 자, 3세트에도 아마 그런 모습을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과연 3세트에는 두 팀이 어떤 경기를 펼칠지 잠시 후에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학 배구리그 5라운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경기인데요. 자, 2세트까지 지금 충남대학교가 모두 내줬습니다. 지금 3세트를 맞아서 쉽지 않은 경기가 또 예상이 되는데, 손주상 선수를 제외하고는 충남대학교에서 뚜렷한 공격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 실책까지 겹치면서 좀 자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이날에는 뭐 차지환 선수를 비롯해서 박광희 선수, 뭐 여러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지환 선수가 공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약하다는 평가를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 겨울 동안 전지훈련에 가서 서브 리시브라든지 수비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 하루 평균 뭐 300개에서 400개 정도씩 서브 리시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이제 올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리그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런 모습들을 유지할지, 또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양 팀의 3세트 경기 충남대학교의 서브로 진행이 되겠죠. 자, 윤준혁의 서브, 짧은 서브,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아슬아슬하게 네트를 넘기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서브 범실로 3세트를 시작하는 충남대. 자, 2세트에서 손주상 선수가 6득점을 올렸군요. 가장 많은 득점입니다. 양팀 최다 득점이고요. 1, 2세트 합하면 13득점이 되겠죠. 자, 오른쪽에서 손주상. 그러나 이번에는 인하대가 받아냈습니다. 차지환 쪽인데요. 차지환 강한 스파이크.
금태형이 받아내지 못하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차지환. 자, 높은 타점을 자랑하기 때문에 리시브라든지 또 토스가 약간 흔들리더라도 자기 공격으로 잘 이어가네요. 자, 중남대 반격. 자, 아, 지금은 두 선수가 겹쳤어요. 리베로 이광호 선수와 금태용 선수가 겹쳤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범실이 나왔습니다. 3세트 출발이 좋지 않은 충남대. 자, 3대0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끌려간다면 오늘 경기를 좀 쉽게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득점이 돼야겠습니다. 손주상. 자, 블락아웃이군요. 지금 블락킹을 했습니다만 코트 바깥쪽으로 떨어졌죠. 공규성이 득점. 오늘 14점째 차지환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 서브. 아, 좋은 득점. 10번의 한국민 선수. 자, 인하대는 10번의 한국민 선수가 2세트에 5점이나 올렸습니다. 인하대 내에서는 2세트에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고요. 차지환이 4득점으로 그 뒤를 이었죠. 차지환의 서브. 자, 뚝 떨어지는 서브였고요. 잘 살려냈고 금태용의 스파이크가 들어갔군요. 지금은 터치아웃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공 자체는 나갔지만 블로킹을 뜬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4대2. 자, 서브 길죠. 지금도 길어요. 센터 전성준 선수의 서브 이번에도 길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서브 미스. 자, 이찬희 감독의 속은 애가 타죠 지금. 자, 범실. 지금은 인하대학교 득점이 되겠습니다. 윤준혁 선수의 범실. 3번 세터 윤준혁의 범실입니다. 9번에 송원근의 서브 들어갔고 손주상이 오른쪽에서 서브 스파이크 막아냈고요. 충남대학교 에이석공. 그러나 블로킹에 막혔습니다만 지금은 충남대학교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김대훈의 득점 성공.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한국민 선수. 자, 그러나 오늘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주상의 서브 이번에도 아웃. 아쉽네요. 손주상 선수가 서브 에이스가 1세트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서브 미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고정이다, 고정! 조금 전 수비에서 아쉬움을 표현했던 한국민의 서브입니다. 강한 서브. 그러나 자, 아쉬움을 만회하지 못했네요. 서브가 길었습니다. 자, 관중들도 숨죽이며 경기를 같이 관람하고 계신데요. 자, 득점에 성공하는 인하대 8대4. 자, 최천식 감독의 표정은 뭐 1세트부터 지금까지 뭐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세도 똑같죠. 자, 윤준혁의 토스 블락아웃. 17번에 김영대 선수의 득점. 자, 충남대가 이번 시즌을 시작하기 전부터 가장 고민이었던 부분은 바로 이 선수층이었습니다. 선수층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리그를 시작하기 전에는 부상 선수를 제외하면 10명밖에 뛸 멤버가 없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었는데 실제로 경기를 치르면서도 그런 부분이 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충남대가 방금 전 공격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8대6.
자, 받아냈고 한국민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민의 득점. 한국민 선수가 2학년 선수죠. 자, 인하대는 2학년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네요. 차지현, 한국민. 자, 충남대 석공 득점 성공. 지금은 자,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차지환 선수가 아쉬움을 표하고 있고요. 전성준의 석공 득점. 박광희 선수는 4학년입니다. 가장 학년이 높은 선수죠. 차지환 블록아웃. 차지환이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확실히 충남대 선수들에 비해서는 키가 크기 때문에 신장이 좋기 때문에 타점이 정말 높습니다. 공격할 때 보면 뭐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아, 지금 리시브가 좋지 못하면서 서브에이스 이호건. 자, 인하대학교의 서브에이스 11-7. 자, 이번엔 잘 받았습니다. 손주상 쪽이죠. 블로킹에 막혔습니다. 한국민의 블로킹. 한국민 선수가 블로킹도 좋고요. 뭐 스파이크도 좋고 공격적으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뭐 화면에도 여러 차례 잡힐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죠. 자, 짧게 받아줬고 안고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블로킹을 안고 떨어졌어요. 김원수 선수의 득점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지금 좋은 득점이 나왔죠. 서브를 준비하는 김원수. 점수는 12-8. 자, 몸을 풀 때도 경기 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몸을 푸는 모습이었고요. 차지환. 차지환. 다시 한번 차지환. 오늘 2세트까지는 6득점이었는데 3세트에 다시 한번 또 힘을 내네요. 리그 득점 4위의 차지환. 자, 힘들이지 않고 서브했고 석공 득점. 지금은 좋은 석공 나왔습니다. 아, 지금 나갔군요. 전성준 선수의 석공이 나갔습니다. 좋은 시도였습니다만 나가면서 차지환 선수가 다시 한번 서브를 넣겠네요. 손주상 이번엔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손주상의 득점. 자, 3세트에 주춤하다가 다시 한번 손주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충남대 입장에서는 손주상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해줘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사실. 자, 리시브 받았고 박광희 블로킹이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박광희죠. 자, 이번에는 충남대가 잘 살려냈습니다. 블록아웃. 아, 블로킹이군요. 이번에는 안쪽으로 떨어졌네요. 송원근 선수의 블로킹 득점. 자, 다시 보시면 여기서 블로킹 한 것이 아, 라인에 걸쳐서 떨어졌습니다. 손주상 다시 한번 득점 성공. 자, 이번에는 일직선으로 때렸는데요. 손주상의 득점. 자, 오늘 벌써 많은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이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한국민. 자,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손주상 쪽으로 때렸고 손주상이 받아내지 못하면서 16-10이 되겠죠? 한국민 선수도 2세트까지 7점이었지만 또 3세트에도 여전히 득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자, 금태용의 득점. 여기서 금태용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16대 11. 자, 계속해서 5점에서 6점 차로 점수가 간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태용의 높은 타점의 서브 잘 받아낸 이나대. 한국민의 스파이크를 받아냈습니다. 자, 올려줬고 손주상이 다시 한번 블락아웃 득점 성공. 자, 이번 공격에서는 아주 밝게 웃고 있는 손주상 선수인데요. 자, 최천식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자, 손주상 선수가 3세트 좀 초반에는 주춤하다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수를 서서히 좁혀나가고 있는 충남대고요. 자, 이나대는 뭐 2세트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좀 여유 있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좀 3세트 16점을 기록한 이후에 좀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이제 충남대라든지 이나대를 응원하는 같은 학부생이 되겠죠. 자,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한국민 선수의 스파이크 장면. 손주상 선수가 받지 못했고 이번엔 또 손주상 선수의 득점 장면입니다. 자, 경기 재개됐고 한국민의 스파이크. 자, 지금은 충남대학교의 범실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16점을 깨고 17점째로 올라가는 인하대학교. 5번의 박광희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죠. 아, 서브 에이스 박광희. 자, 리베로 이광우 선수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충남대학교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박광희 선수의 서브 에이스 장면이죠. 이광우 선수의 왼쪽으로 떨어지면서 잡아내지 못했던 서브 에이스 장면이었고요. 18대 12. 자, 이제 3세트를 따내기까지는 이 경기를 따내기까지는 이나대에게 7점이 남아 있습니다. 자, 박광희 선수의 서브. 다시 한번 서브 에이스 김원수 선수가 잘 받지 못했습니다. 박광희 선수의 서브 에이스 득점으로 19점째인데요. 차지환을 빼고 임승규 선수를 집어넣네요. 박광희가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원수가 잘 받아냈고 손주상입니다. 네, 지금은 나갔죠. 네, 블로킹 맞지 않고 블로킹을 뜬 선수의 손을 맞지 않고 나갔습니다. 자, 20대 12가 되면서 이제 두 번째 작전 타임을 부르는 충남대학교. 자,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충남대학교가 1승을 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또 강호 인하대를 만났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가 예상은 됐습니다만 1세트 초반에는 정말 잘해줬거든요. 박광희 선수의 서브 에이스 장면. 자, 연속으로 두 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 서브 에이스였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서브 에이스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 김원수 선수가 좀 받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손주상 선수의 범실 장면. 박광희가 다시 한번 서브를 집어넣습니다. 리시브 불안한 상태로 넘어갔고 임승규 득점. 임승규 오늘 첫 득점이네요. 임승규 선수의 첫 득점. 자, 2학년 선수입니다. 차지환 선수를 빼고 임승규 선수를 집어넣으면서 이제 뭐 경험도 쌓게 하겠고요. 또 차지환 선수를 아끼는 그런 면도 있겠죠. 왜냐하면 점수가 좀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요.
여유 있게 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21대 13. 김대윤의 서브. 자, 잘 잡아냈습니다. 강한 서브를 받아냈고 한국민의 스파이크도 역시 충남대가 받아냈습니다. 손주상 라이트 공격. 손주상의 득점. 자, 점수와 상관없이 충남대 선수들도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고 또 밝은 모습으로 경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서브에이스. 지금은 서브에이스 득점. 자, 이나대 선수들은 지금 서브가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허를 찔렀던 충남대학교의 서브 득점. 자, 21대 15 약간 점수를 좁혀놨고요. 다시 한번 서브. 그러나 이번엔 잘 받았습니다. 아, 임승규의 밀어넣기. 아, 지금은 임승규 선수가 범실이 이어졌습니다. 밀어넣긴 잘했는데 범실이 있었죠. 자, 21대 16 어느덧 5점 차이까지 좁혔습니다. 서브 다시 한번 미스가 나오네요. 김대훈 선수의 서브 미스. 자, 이나대가 이제 매치 포인트까지 석점만을 남겨뒀습니다. 자, 충남대학교가 열심히 쫓아가고는 있습니다만 약간 힘에 버거운 느낌인데요. 자, 이 득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서브 그러나 나갔고 지금은 인하대학교에서 서브 범실이 있었습니다. 천창범 선수죠. 22대 17 세터 윤준혁의 서브. 아, 위험했습니다. 지금 리시브 위험했고 임승규가. 자, 충남대 손주상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팔자 굽고 있는 손주상. 자, 충남대학교 팬분들도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공격들이 나와준다면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즐겁거든요. 자, 이나대 최천식 감독이 이제 작전 타임을 불렀는데, 자, 서브에이스 장면이죠. 지금 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임승규 선수의 범실 장면이고요. 그렇죠. 자, 이 장면은 서브 미스 장면. 양 팀이 서브 미스를 하나씩 주고받는 장면이었고요. 자, 21대 18 넉 점 차에서 충남대학교의 서브로 계속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받았고 임승규 득점 성공. 자, 레프트 임승규의 득점 성공. 자, 오늘은 유독 여성 팬들이 많은데요. 남자부 경기에서 그런가요? 여성 팬분들이 많이 와서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자, 지금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9번의 김원수 선수가. 아, 이 선수는 득점을 성공할 때마다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아, 저번 득점에서도 하이파이브를 하고 다시 코트에 들어왔는데, 자, 이번에도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죠. 자, 그만큼 파이팅이 있고 또 열심히 뛰는 선수란 얘기입니다. 자, 서브 강하게 힘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아, 시간차 공격 성공. 송원근. 좋습니다. 자, 24대 19 매치 포인트. 자, 이나대가 이번 서브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아, 강한 서브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은 손주상에 가볍게 스파이크 했습니다만
자, 여기서 임승규 선수가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하대학교가 충남대학교를 상대로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1세트는 25대 20, 2세트는 25대 17, 3세트는 25대 19인데요. 1세트 경기가 사실 충남대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경기를 잘 하다가 서브 미스가 많이 나오면서 경기를 내줬기 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을 거고요. 이후에 2세트라든지 3세트는 좀 인하대에게 좀 일방적인 경기를 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하대학교는 쾌조의 4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자, 우승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차지환 선수와 박광희 선수, 또 한국민 선수, 또 마지막에는 임승규 선수도 짧은 시간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경기를 따냈고요. 자, 충남대는 첫 승하기가 정말 힘이 드네요. 아직 남은 경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남대도 앞으로도 좀 잘 정비를 해서 좋은 경기를 펼친 후에 첫 승을 꼭 따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인하대는 5월 19일에 경희대와 6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있고요. 충남대는 그 다음 날이죠. 5월 20일에 명지대와 6라운드 경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맞붙은 두 팀이 6라운드에서는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 따뜻한 봄 날씨만큼이나 열기가 넘치는 대학 배구리그로 여러분의 봄도 함께 보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중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캐스터 정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